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스프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프링 개발에 필요한 환경 설정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바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는 13버전으로 최신 버전인 13버전을 일단 깔 거고요. 향후 호환성을 고려해서 JDK 1.8로 또 추가 설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13까지는 깔려 있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바 설치 디렉토리는 뭐 기본 디렉토리로 하셔도 되고 실습할 때 이제 나중에 찾기 쉽게 C에 JDK 13 이렇게 통일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홈 디렉토리 자바 홈을 설치 디렉토리로 해주시고요. 패스에다가 자바 홈의 BIN 디렉토리까지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톰캣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톰캣은 9.0 버전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톰캣 사이트에서 톰캣 9.0 코어의 집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예, 저장하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된 톰캣 파일을 압축을 풀겠습니다. 압축 해제가 완료됐고요. 그러면 디렉토리에 들어가 보면 똑같은 이름의 디렉토리가 한번더 있고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 뭐 BIN 컴피런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두번 있죠, 이름도 같은 게요. 그러면 우리는 안쪽 걸 가지고 잘라내서 C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C에 아파치 톰캣 9.0.27 디렉토리로 옮기고 있고요. 이름이 너무 기니까요. 이름을 좀 짧게 톰캣 9라고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운로드 이동이 됐고 톰캣 9. 예, 그 디렉토리 안에는 BIN, 컴프 이런 디렉토리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STS, Spring Tool Shoot 4를 설치하도록 하겠는데요. Eclipse 기반의 프로그램입니다. Spring IO의 툴즈입니다. 예, 그럼 Spring Tools 4가 있고 3가 있는데요. 4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버전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윈도우즈 64비트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예, 저장하시면 되고요. 다운로드가 되고 나서 보면은 예, 자료 파일, 실행 가능한 자료 파일이고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압축이 풀리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압축이 풀리고 있죠? 압축이 다 풀렸습니다. 그러면 이 STS 4.4.2 릴리즈 여기가 스프링 설치 파일인데요. 디렉토리인데요. 이거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옮겨서 C 루트로 예, C 드라이브로 옮겼습니다. C 드라이브로 옮겼고요. 안에 들어가 보면 스프링 툴 슈트 4.exe가 실행 파일입니다.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STS를 실행하면 워크스페이스를 물어보는데요. 실습의 편의성을 위해서 C에 워크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거기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에 워크하고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C에 워크로 연결하신 다음에 실행이요. 예, 그러면 이제 설치가 STS 까지 완료가 되었는데요.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프링 툴 슈트 4에서는 이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 이거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스프링 부트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서 스프링 툴 슈트 3를 추가로 설치해야지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 예, 이거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헬프에 Eclipse 마켓플레이스에 가서요. 예, 여기 검색에 스프링 쳐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보시면 스프링 툴 3 add-on 스프링 툴스 이렇게 나오죠. 스프링 툴즈 3 add-on을 까는 것입니다. 예, 인스톨 버튼 누르면 설치가 됩니다. 예, 그러면 컨펌 하고요.
라이센스에 억셉트를 하고요. 피니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설치가 모두 완료되었고요. 재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이제 스프링 3 개발 도구까지 설치가 되었고요. 자,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고 작업을 하기 전에요. 먼저 기본 설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딩이 자주 깨지잖아요. 그래서 UTF-8로 인코딩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의 프레퍼런스, 제너럴의 워크스페이스에 가서 디폴트 인코딩이 MS-940입니다. 아드온 누르시고요. UTF-8로 바꿔십시오. 어플라이 하면 되겠죠? 두 번째로 에디터의 인코딩도 바꾸겠습니다. 제너럴 에디터 텍스트 에디터의 스펠링. 여기도 MS-940으로 되어 있는데요. UTF-8로 바꾸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프링으로 웹 개발을 주로 할 텐데요. 웹 CSS, 웹 HTML, 웹 JSP에 인코딩을 UTF-8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웹에 CSS EUC-KR로 되어 있는데요. 맨 위에 UTF-8입니다. HTML, UTF-8, JSP도 UTF-8 세 군데를 바꿨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 설정은 이제 마무리가 된것 같고요.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01이란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드는데요.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입니다. 거기서 스프링 MVC 프로젝트를 선택하겠습니다. 파일에서 New, 여기서는 안 보이거든요. Other, 스프링 쳐보시면 스프링 메뉴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스프링 부트, 최근 버전,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입니다. 기본 설정을 좀 불러오고 있고요. 프로젝트 네임은 바꿀 수도 있는데요. 스프링 01이라고 하겠고요. 여기서 종류를 스프링 MVC 프로젝트입니다. 스프링 프로젝트 이름, 스프링 MVC 프로젝트요. 넥스트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설정이 필요한 파일들을 다운로드를 좀 받을 거고요. 자, 여기서 패키지 네임을 적어줘야 되는데요. 패키지 네임을 3단계로 적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com.example.spring01 이렇게 도메인처럼 마침표가 두 개, 단어가 세 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com.example.spring01로 일단 하겠습니다. 피니시요.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요. 자, 이 기본 대시보드 이런 거 지우고 화면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보시면 스프링 프로젝트 만들어지는 서버가 잘 작동이 돼서 결과가 출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이 좀 깨져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스프링 01의 src main web app web-inf의 뷰즈의 home.jsp가 실행된 거거든요. home.jsp를 켜시고요. 여기 보면은 이게 영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글이 좀 깨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고치시냐면, 여기에 이 페이지 지시어에 인코딩을 UTF-8 또 메타 태그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 지시어 추가했고요. 메타 태그 추가했습니다. 세이브 하고요. 그러면 새로 고침해 보면 이제 한글이 잘 나오는 걸 지금 이게 한글도 잘 출력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 브라우저가 지금 내장 브라우저로 되어 있어서요. 윈도우의 프레퍼런스로 가서요. 브라우저 메뉴를 찾아볼게요. 웹 브라우저예요. 여기에 디폴트 시스템 웹 브라우저로 되어 있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적용하고요. 다시 프로젝트에서 페이지를 곧바로 실행시키면 안 됩니다. JSP 페이지를 다이렉트로 실행하면요.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고 웹-inf는 외부에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없는 디렉토리거든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바 클래스 컨트롤러를 경유해서 JSP가 출력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 웹-inf는 외부에서 직접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실행시키면 안 되고요. 실행시킬 때 반드시 스프링 01 프로젝트에서 런온 서버로 실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켜시면은 잘 진행이 될 겁니다. 웹 브라우저를 익스터널 웹 브라우저로 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선택하시면은 이제는 페이지가 외부 웹 브라우저로 구동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외부 웹 브라우저가 떴고요. 한글이 잘 출력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스프링 프레임워크 설치하고 테스트 페이지까지, 헬로 월드까지 띄우는 데까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